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의 첫 경기 스웨덴전 시청률이 지상파 3사 합계 40.9%로 집계됐다. 시청률 집계 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8일 저녁 KBS, MBC, SBS 방송된 한국 스웨덴 경기 합계 시청률은 40.9%였다. 이영표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가 호흡을 맞춘 KBS 2TV가 17%로 3사 중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. KBS 위 분당 최고 시청률은 26.6%에 달했다. 박지성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가 나선 SBS가 12.5%였고 안정환 해설위원과 김정근 캐스터가 합을 맞춘 MBC가 11.4%였다. SBS와 MBC 위 분당 최고 시청률은 각각 19.1%, 18.7%였다.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스웨덴에 0-1로 패했다. 심판은 후반전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스웨덴의 페널티킥 기회를 접고 스웨덴 주장 안드레아스 그랑크비스트가 주자로 나서 골을 넣었다.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른다.